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김현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이 몽둥이 가지고요. 아니, 갈아스윙을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골프를 사용하는 사람이 고운 말, 바른 말을 써야겠죠? 하여튼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핸디캡 4를 자랑하는 그 모 개그맨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힘차게 한 줄이 바른 말도 할 줄 알고 헉헉 기특하고만. 그런데 현정아, 핸디캡 4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사실 말 안 해도 잘 알겠지? TV에서 보면요, 장타대회가 뭔가 그거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치다 보니까 정말 이해가 가네요. 누구보다 이 볼이 멀리 나간다는 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호호호호, 놀라워라. 소개합니다. 드라이버 샷의 귀재 김현정. 가끔 볼이 코앞에 떨어지긴 해도 우리 현정이 그래도 정말 잘하죠. 폼도 진지하고 말이오. 어이? 아니 근데 아이언은 왜 다 잡아빼고 그러지? 아니 또 무슨 공공이 속이여? 이어서 바르세요. 저 이제 아이언 필요 없어요. 잠시요. 전요, 앞으로 이 드라이버만 사용할 거예요. 왜? 폼 나니까. 뭐라? 아니 진짜 폼만 잡겨? 참, 어프로치 샷을 깜빡했네. 내 아이언 어디지? 사람들이요, 저보고요 언제 머리 올릴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요, 저 머리 풀려고 치는 게 마음에 안 드세요? 점점이나 마음에 안 드는 리가 있다. 머리를 올린다는 건 말이야, 필드에 언제 나가냐는 소리야. 이제 나도 머리 올렸으니까 골프장 나가야지. 2주 만에 아이언을 잡긴 잡았는데 어프로치 샷을 어떻게 하는 거지? 정말 어렵네. 우진 오빠한테 물어봐야지. 우진 오빠! 어라?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날 찾네. 그럼요. 이론만은 확실한 분이시니까. 그럼 내가 오늘도 확실하게 가르쳐주마. 준비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어프로치를 할 땐 말이야, 먼저 볼이 떨어진 장소를 결정한 다음 볼이 굴러갈 라인을 상상해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사용할 클럽과 어프로치의 방법을 결정하는 거지. 아,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볼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승부를 좌우할 것 같은데 맞죠? 그래, 그렇지. 그리고 어프로치 샷은 칩샷과 피칭 샷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말이야, 오늘은 칩샷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칩샷이요? 칩샷은 5번, 6번, 그리고 7번 아이언으로 할 수 있는데 말이야, 퍼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보는 거야. 먼저 볼은 스탠스 가운데에 놓고, 그런데 이때 오른발 앞에 볼을 놓아도 상관없어. 그리고 체중은 왼쪽에, 양손은 볼보다 앞쪽에. 그렇지. 어때? 잘할 수 있겠지? 참, 칩샷은 거리에 따라 클럽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어. 오빠,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도 세이프로 테스트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을 내야 징. 힘을 내고 현정이표 칩샷 이렇게 합시다. 네, 현정이표 칩샷 잘 보셨습니까? 근데 어째 오늘은 현정이가 너무 진지한데요. 장난치기 고수인 현정이가 오로지 연습에만 집중하고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그녀의 연습. 김현정씨, 연습왕 타이틀을 다시 돌려드려야겠네요. 오늘은 빨리 가려고 했거든요. 감기 기운 때문에요. 근데 오늘도 너무 무리했나 보다. 해가 서산. 해 떨어지기 전에 가려고 그랬는데 해에게 명하느니 떨어져라, 떨어져. 하여튼 이번 주도요, 여러분 저와 함께 좋은 골프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는 더더욱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모니터 해본 결과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온다고 해서 제가 살이 쪘다고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자, 오랜만에 보는 김현정 씨 골프 배우는 재미에 빠져있대요. 여러분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많이 좋아 보이네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운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심한 저혈압인데 저혈압에도 골프가 좋다고 그러고 어떤 한 부분에 집중한다는 게 좋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이 뭐 골프채를 빌려주시고 또 신발도 어디서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젊었을 때부터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골프의 가장 큰 매력은요, 빨리 속단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정말 꾸준히 자기가 한 만큼 늘어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젊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공 맞힌 거는 점수는 한 120점에 110점 사이인 것 같아요. 운동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앨범 준비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한 4월, 5월, 6월 달이면 정말 여름이 되면 아 여름 여자 김현정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잊지 않아주시겠지요? 그때까지 안녕!